하루 수만 대 대형 트럭이 오가는 여수산단 도로가 비만 오면 누더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땜질식 보수만 반복된 때문인데요.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승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산단 내한 도로입니다. 농구공 크기만한 구멍, 이른바 포트홀이 곳곳에 뚫려 있습니다. 포장면이 갈라져 있거나 아예 뜯겨져 나간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더기로 변한 도로에선 운전자들이 위험한 고개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만 오면 도로가 엉망으로 변하면서 운전자들은 안전사고를 걱정할 정도입니다. 도로가 많이 푸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다 보니까 큰 차량들도 많이 남겨서 실제로 운전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수산단을 오가는 화물차는 하루 3만 대. 지난 30년 동안 전체 재포장 공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다 보니 도로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주체인 여수시는 예산 탓만하고 있습니다. 국도나 국가적인 지방도는 국비가 좀 되는데 산단 도로는 현재는 다 시도입니다, 시도. 여수산단에서 정부가 걷어가는 국세는 연간 6조 원 수준. 그러면서도 정부는 여수산단 도로 사정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